폭스바겐 미래 전략은 자율주행 전동화 2030년까지 8조 원 투자 계획. 폭스바겐이 자율주행, 전동화 등에 대한 미래 전략을 제시해 주목된다. 폭스바겐은 12일 현지 시각 2017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전기차 라인업 하이 B시리즈를 공개하는 한편 자율주행 콘셉트카 세드릭의 확장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날 프레스 컨퍼런스에 참가한 헤리베르트 디즈, 허버트 디스, 폭스바겐 CEO는 폭스바겐은 2020년까지 전 라인업을 새롭게 하고 주요 세그먼트를 확장시킬 것이라며 2025년까지 23종의 전기차를 출시하고 향후 5년간 60억 유로를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양산형에 가까워진 전기차 아이디 크로즈마 EI 주행 거리는 500km. 사진 헤리베르트 디스 폭스바겐 사장 낸 2017 프랑크푸르트 모터쇼 아이디 크로즈 EI는 폭스바겐이 제시하는 전기차 전략의 핵심 모델로 SUV와 4도어 쿠페에서 영감을 얻은 크로스오버 모델이다. 이번에 공개된 아이디 크로즈 EI는 양산형에 한층 가까워졌다는 게 폭스바겐 측의 설명이다. 아이디 크로즈 EI는 넓은 보닛과 깨끗하게 떨어지는 인과 루프 그리고 고광택의 외관 표면 마감 처리 등을 통해 강력하고 남성적인 느낌으로 외관 디자인이 업그레이드 됐다. 오픈 스페이스의 실내는 넓은 공간을 자랑하며 시트 컨셉 또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아이디 크로즈 EI에는 깨끗한 공기를 제공해주는 클린에어 시스템도 장착됐다. 새롭게 개발된 클린에어 시스템은 차내 공기질과 시스템의 현재 활동에 대한 정보가 제공된다. 또한 새로운 음성 지원 기능이 탑재되어 음성으로 문을 열고 닫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음성으로 완전 자동화된 주행 모드인 아이디 파일럿을 활성화시키거나 비활성화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전기 모터가 각각 프론트, 리어, 엑스를 작동시키며 토크 배분은 전기 프록샤프트, 일렉트릭 프록샤프트를 통해 통제된다. 최고 속도 180km, 225kW 시스템 출력을 자랑하는 신형 아이디 크로즈 EI는 한 번 충전으로 최대 500km NEDC 기준까지 주행 가능하며 배터리는 고속 충전기를 통해 30분이면 80%까지 충전 가능하다. 사진 헤리베르트 디스 폭스바겐 사장 폭스바겐 아이 디라인업 낸 2017 프랑크푸르트 모터쇼 자율주행 콘셉트카 세드릭 확장 가능성 시사 세드릭은 폭스바겐 그룹이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디지털 모빌리티 서비스의 통합적 제공자로 변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레벨로에 속하는 완전 자율주행, 전동화와 디지털 네트워킹이 통합된 세드릭은 버튼 하나만으로 작동되는
모두를 위한 모빌리티, 단순하고 편리하고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미래 모빌리티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마티아스 밀러, 메시어스 밀러, 폭스바겐 그룹 회장은 폭스바겐 그룹은 도심형 자율 주행차부터 럭셔리 스포츠카, 트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세드릭 패밀리에 대한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있다며 세드릭 라인업의 확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사진, 폭스바겐 세드릭 콘셉트. 요한 융비르트, 조헨 정워스, 폭스바겐 그룹 디지털화 책임자는 세드릭은 시각장애인, 노인, 신체적으로 불편한 사람과 어린이의 자율적 이동성을 증진함으로써 거대한 사회 공헌을 하게 될 것이라며 완전 자율주행 모빌리티는 여가나 업무 등에 사용할 수 있는 3만 8천 시간을 개인에게 돌려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세드릭은 미래의 보편적인 모빌리티 개념과 오늘날 자동차의 감수성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즉, 도심 환경에서 이용되는 공유형 모빌리티 개념으로 설계되었지만 구성 요소의 개인 설정이 가능하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의 차량 소유 개념에도 부합한다. 버튼 하나로 작동되는 자율주행차라는 혁신적인 콘셉트는 디자인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전통적인 자동차와 달리 보니시나 엔진룸 없이 거대한 휠까지 덮고 있는 일체형 자체가 눈에 띄는 세드릭은 누구나 한 번에 기억될 수 있는 혁신적인 외관을 가지고 있다. 마이클 마우어, 마이클 무어, 폭스바겐 그룹 디자인 총괄은 세드릭의 헤드램프는 디자인의 독특함을 더하는 한편 주변 사람들, 환경과 즉각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눈의 역할을 한다며 좌우로 열리는 초대형 슬라이딩 도어를 열고 안으로 들어가면 핸들과 페달 없이 대형 윈도우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으로 가득 찬 라운지형 실내가 이용자를 즐겁게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폭스바겐 세드릭 콘셉트. 이와 함께 폭스바겐 그룹은 자율주행, 전동화 및 디지털 네트워킹 등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 기술에 대한 최고의 역량을 입증하고 있다. 핵심 개발 영역에는 카메라와 레이더, 센서를 통한 주변 환경 식별, 대량의 데이터 처리와 차량 제어를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운전자를 대신할 수 있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동력계의 전기화, 개인화된 모빌리티 경험을 위한 디지털 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한편, 율리아이크혼, 울릭 이치혼, 폭스바겐 그룹 R&D 총괄은 세드릭은 환경보호, 인구통계학적 변화, 비즈니스 및 교통안전 등 중요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아이디어 플랫폼이라며 세드릭을 통해 배운 풍부한 경험과 전문 기술은 폭스바겐 그룹의 모든 브랜드에 활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